혼자 등산을 갔다 살해된 50대 여성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도 열흘이 지나서야 설치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도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혼자 산행에 나섰다 살해된 채 발견된 51살 이모 씨. 사건이 난지 13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두운 옷을 입은 170cm의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인상 차기가 확인되지 않아 공개 수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그 법체면 수사를 실시한 결과 50대이고 보통 체격에 그리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착용한 걸로. 결정적 단서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아직 찾지 못했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혈흔도 이렇다 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 수사본부가 설치돼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 등산로 주변 마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은 끊겼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가지고 찾는다고 사람들 많이 일고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산에서 좀 겁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원안보다는 여성 등산객을 노린 사건으로 보고 결정적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